설탕을 줄이고자 할때 갑자기 줄이시면 안 돼요. 유리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텔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양 박사 클라라입니다. 당뇨를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 어떤 식단을 드셔야 되는지 좀 막막하셨죠? 오늘은 영양학 박사 클라라 박사님과 함께 당뇨 환자분들을 위한 좋은 식재료와 식단, 그리고 간식으로 먹어도 되는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박사님,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당 수치가 걱정이 돼서 설탕 대신 뭐 알룰로스라든지 스테비아 같은 것들을 찾으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당 수치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지금 카포리아 카톡 채널 추가하면 10불 할인 쿠폰 증정, 끝없는 건강 정보와 쿠폰 혜택까지 카포리아 카톡 채널 추가해 주세요. 설탕 대신 대체장을 사용하는 경우는 단기적으로 혈당을 낮출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오래 사용하시면요, 이 당들이 우리 장에서 분해되지 않아 가지고요 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래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뭐 스테비아라든지 알룰로스가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 장 건강에 그렇게 악영향을 끼쳤군요. 네. 그렇다면 이 설탕을 줄이는 데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설탕을 줄이고자 할 때 갑자기 줄이시면 안 돼요. 우리가 갑자기 설탕을 줄이게 되면요, 우리 뇌가 너무 많이 혈당이 떨어졌다, 그러다 보면 뇌가 주변에 있는 당을 끌어 가지고 와서 우리가 손이 떨리거나 막 땀이 나거나 이런 저혈당 증상은 나타나는데 혈당은 정상이야. 예, 그런 가짜 저혈당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장을 줄일 때는 천천히 줄이시는 게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지수가 낮은 그 채소나 또 과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더 드시는 게, 그리고 포만감은 또 오래되고 흡수가 천천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당뇨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어떤 음식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뽕잎 추출물로 당뇨를 잡아보세요. 우선 섬유소가 많아서 소화가 천천히 되고요, 당 흡수가 천천히 되게 만드는 잡곡류, 콩류, 그 다음에 채소 같은 것들을 먼저 권장드립니다. 단백질도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지방이 적은 고기라던가 생선, 그리고 닭가슴살, 이런 것들도 저희 권장을 드릴 수 있고요. 요즘에 핫한 것 중에 하나가 있죠. 돼지감자. 돼지감자요? 네. 그럼 감자면 탄수화물 아닌가요? 감자인데, 감자는 보통 전분으로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모양은 감자처럼 생겨서 우리가 못생겨서 우리 뚱딴지라고 하는데, 주요 성분이 이뉴린으로 되어 있어요. 이뉴린은 식이섬유소의 한 종류거든요. 이 이뉴린은요, 우리 몸에서 설탕과 다르게 소화효소에서 분해되지 않고요, 장의 미생물에서 분해가 돼요. 그리고 이 이뉴린이 포만감을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있어도 배가 많이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좋고요. 또 얘가 식이섬유소다 보니까 배변을 굉장히 잘하게 돼서 우리가 이제 숙변도 많이 내려주고요. 그리고 충분히 흡수되지 않은 당과 지방들이 장으로 오게 되는데 그것을 흡착해서 버려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뉴린이 많이 들어있는 돼지감자는 우리 당뇨병에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래서 그 돼지감자가 되게 유명했던 거군요. 네, 요즘에 핫합니다. 그럼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그 식단을 추천해 주신다면요? 그게 굉장히 프로세스가 긴데, 네. 예, 간단하게만 말하면 당뇨 식단을 만들 때는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필요한 게 표준 체중을 설정하고 그다음 활동량을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의 칼로리가 필요한지를 보고 그 식단을 짜게 되어 있어요. 키하고 활동 정도가 어떻게 되세요? 키는 166 정도고요. 뭐 활동량은 보통 뭐 그냥 사람들 움직이는 정도 움직여요. 네, 그리고 여성이고, 네, 지금 스텔라님이 키가 166cm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 1.66 곱하기 1.66 곱하기 22를 하면, 네, 표준 체중이 한 58kg 정도 나옵니다. 이 표준 체중에다가 뭐 활동 정도 30 정도를 곱했을 때 우리가 1782 정도 킬로칼로리가 나옵니다. 약 1800kcal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식품 교양군을 배치를 했을 때 이렇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식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을 골고루 제 시간에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왜냐하면 당뇨 있으신 분들은 당뇨 약을 드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때가 이제 혈당이 올라가고 약을 먹는 시간하고 딱 맞아야지만 저혈당 증상이 안 오르는데, 그 간격이 멀어지면 우리가 저혈당 증상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과일은 그 중간중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먹고 식사를 하신 다음에 2시간 있다가 과일을 드시는 게 맞는 타이밍입니다. 과일이요? 바나나 같은 과일은 특히 당 수치가 올라가서 당 환자들에게 안 좋다고 들었는데 먹으면 안 되지 않나요? 네, 맞아요.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이제 바나나라고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니고요. 바나나가 초록색일 때는요, 저항성 당분이 있어서 걔가 빨리빨리 흡수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익어가면서 이 저항성 전분이 당으로 변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갈색 바나나들은 너무너무 당이 높아서 드시면 안 되시고요. 이렇게 약간 그렇다고 초록 바나나는 너무 맛이 없고, 그래서 중간 정도 약간 노랗게 익었는데 꼭지가 아직까지는 초록색이다. 이런 바나나들은 당 수치가 중간 정도여서 그것들은 드셔도 됩니다. 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이게 바나나를 먹어도 된다는 거는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좋은 꿀팁 하나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박사님이 이렇게 뭐 당뇨를 가진 환자분들에게 상담을 해주시잖아요. 이 상담을 해주셨던 환자분들 중에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있으실까요? 제가 기억나는 환자분은요. 트럭 드라이버였었어요. 그래서 장거리 운전을 하시다 보니까 그냥 단 것들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막 스낵으로 막 드시면서 운전을 하시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안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로 가셔가지고 치료를 받고 나왔는데 영양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오셨던 분이에요. 근데 제가 영양 상담 해드리려고 해도 이제 본인이 쿠킹을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한테는 맞춤형으로 이렇게 인터넷을 같이 펴놓고, 그래서 이제 마켓 같은 슈퍼마켓 같은 데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건강한 식재료, 예를 들어서 빵도 스냅브레드, 멀티그레인이 되게 많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샐러드 이렇게 만들어진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찍어 먹는 것도 그냥 드레싱이 아니라 병아리콘, 허머스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따로 이렇게 스낵으로 먹는 것들은 방울토마토 이런 식으로 많이 바꿔드렸는데, 약을 잘 드시면서 식단을 바꾸니까 눈이 점점 회복이 돼서 다시 이제 복귀하셔서 운전을 하시고 있는데, 그때 같이 처음에 오셨을 때 너무 놀랐던 마음들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당뇨가 심하면 눈이 안 좋아진다는 걸 들으니까 되게 큰 충격인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당뇨가 있는 분이 아니라 뭐 당뇨라든지 뭐 신장이 같이 안 좋은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통 그렇게 신장병하고 당뇨병이 같이 있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럴 때는 먼저 신장이 손상 정도를 피검사로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 어느 정도의 신장 시기와 당뇨 시기를 해야 되는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환자분들이 가장 놀라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당뇨는 잡곡밥을 먹어야 되는데, 신장병에는 신밥을 먹어야 돼요.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돼요? 라고 하는데,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신밥을 드셔야 되는 거고, 잡곡밥에서 공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식이섬유소나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반찬으로 보충해줘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신장병에서는 나트륨이나 그 다음에 칼륨, 그 다음에 고단백 단백질을 제한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조절을 해줘야 돼요. 오늘은 당뇨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그리고 식재료와 식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영양학적 관점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통풍 식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궁금하신 누리님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